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저 삼겹살 좀 보여주세요. 저 덩어리. 덩어리 좀 보여주세요. 이, 저희가 이 한 돈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삼겹살을 구워먹지 않거든요. 저희가 요거를 그,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최근에 알은 거거든요. 최근에 알은 건데, 소르젠이라고, 소르젠 철이라는 그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르젠 기름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그 한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이걸로다가, 이거를 양념을 하는 건가요? 한생님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건가요? 이것 좀 한번 숙성시킨다고 생각.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한생님. 그냥 버무려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버무려요? 그럼. 그냥 뿌려요? 아니, 뭘 뿌려? 근데 한생님이 지난번에 이 소르젠 처리해서 이 삼겹살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타지를 않는다 그럴까요? 하지 않고. 예, 네, 기름이 안 뜨겁다 그랬나? 네, 기름이 아니 뜨거운데 화상이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 아, 기름이 화상이 안 입는다. 아, 이 뜨거워, 기름이 와, 여기다 더 넣으세요. 네. 그거는 뭐 아직 모르니까. 예, 네, 지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소르젠 재워 놨다가 이제 하루. 예. 네. 그럼 이게 소르젠 처리한 게 이 삼겹살이 건데, 뭐. 한생님, 이 소르젠 처리한 이 삼겹살이 네. 이 기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안 타고 또 그 디지 않고 그런 것만 아니요. 소르젠 되는 것이 나도 이제 처음 접해 본 건데. 예. 네. 소르젠을 이제 파장이라 할까? 예. 네. 뭐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걸로다가 네. 기계에다 이걸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소르젠 처리를 한 거지. 아, 이분들이 그러면 특허를 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회사에서? 특허를 낸 건 아니지.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중에도 지금 판매가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 아, 시중에는? 응. 많이는 지금 알려지지 이게 않았대. 이게 보면 다른 게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지? 저 뭐라 그랬어? 해바라기 씨유가 60%고 그 다음에 식용유가 30%, 그 다음에 식용유, 대두유, 콩기름. 대두유? 콩기름이 30%고 나머지 들기름. 10%면 들기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그 소르젠 처리라는 건 따리가 따로 있나 봐요. 그죠? 기계로 다 해야 돼, 기계로. 기계로? 파장. 쉽게 하면 파장을 얘기한다고. 아. 잘 모르는 건데,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예. 나도 이제 그 검색을 해봐서 알고. 예. 김우철 박사라고. 예. 모든 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게 나와요. 아, 소르젠 처리한 하면은 아, 그거에 대해서 나온다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해 보시죠. 이거 열었어요. 열었는데 한번 어떻게 그냥 막 묻혀요? 네. 촉촉촉촉 이렇게 두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요? 버무려 누르니까. 아, 이렇게 그래, 그냥 섞어 묻혀만 오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얼만큼 재워놨다가 해야 되나? 하루? 네. 아, 그러면. 저녁 때 나서 아침에 또 먹겠지. 아, 그렇구나. 그냥 막 주물러서 해줘, 뭐. 아, 예쁘게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군요. 아, 그냥 잘 묻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기름을. 아, 그래요? 네.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시험해보는 거니까. 아. 유튜브에 나오면 이게 고모는 게 또 나와요. 예. 안 보내줬나? 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거 한번, 아니, 먹어보긴 했거든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선생님이 사셔서, 이게 이렇게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시킨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구워 먹어봤는데, 저걸 하나 그냥 남겨뒀거든요. 하나? 왜, 하나 그냥 왜 남겨뒀냐면, 다음번에 비교해드리려고 구워드시면서, 이거랑, 이거는 저희가 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디잖아요. 기름이 튀면. 근데 이거는 뜨겁기는 한데 디지는 않는다는 거죠. 화상을 안 입는다는 거죠. 네. 이게 소르젠 처리한 기름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굽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랑 비교해 드리려고 일부러. 아, 제가 이 한 돈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그래도 이거더라고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네. 팍팍 무치시라고 그러네, 한생님. 골고루 묻는 게 좋죠. 예. 예. 이렇게.
다 묻혀진 것 같은가요? 네, 다 묻혀요. 예, 그러면 한번 구워서 우리가 한번 먹는 것까지. 이거, 이거는 어떻게 타지고 요건 어떻게 되고 두 군데로 한번 구워볼게요, 여러분. 한번 또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키고요. 24시간? 네. 자, 여러분, 요거는 소르젠 처리한 기름이고요. 요거는 소르젠 처리 그냥 우리 삼겹살 탄 거를 잘라서 이렇게 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익었을 때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이거를 이 기름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네 볼게요. 익은 다음에 지금 오늘 삼겹살 거먹는데 조카가 왔고 손녀딸들이 왔어요. 언니네. 그래서 이거 은영님이 보내준 청양에 이거 저기 뭐지 아이스 플란트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이거 아이스 플란트 소금 나무죠?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싸서 한번 우리가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잡채도, 냉이 잡채도 이렇게 했어요. 냉이 잡채, 이렇게. 고추지도 했고. 이건 동치미예요. 동치미. 요게 뭐죠, 요게? 어? 차요테하고 배추하고 요렇게.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저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저도 국물하고 해서. 저도 한번 먹어볼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번 이 식감을 한번 느끼게 해드릴게요. 요거 차요테랑 함께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물김치. 동치미라고 그러죠? 동치미. 응? 뒤집지 않은데 뒤집으라고. 어, 동치미. 아직 뒤집지 마세요. 아마 요거 먹어볼게요, 한번. 너무 맛있어요. 차요테가 들어가니까 진짜 더 맛있거든요. 올해는 차요테를 좀 많이 심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심어 보세요, 한번. 지금 다 익어가고 있어요, 삼겹살이. 자, 요거는 아이스플란트하고 냉이로다가 잡채를 또 금방 조카가 온다 그래서 금방 언니가 한 거거든요. 네, 진짜 이거 보세요. 냉이가 이렇게 좋아요, 냉이. 냉이 아이스플란트 같이 넣어서 한 거거든요. 자, 삼겹살 뒤집니다. 절대 타지 않는다는 소르젠. 자, 그리고 기름이 튀어도 되지 않는다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쌤께서 이거를 기름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걸로 해봤습니다. 와, 진짜 하지 않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도. 이거 집게로 다 할까요, 집게? 그걸로 해도 돼요? 집게로 하면 하기가 상처나요, 바닥에. 네.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익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한번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살짝 튀죠. 한번 볼게요. 너무 타잖아요. 아, 네. 타는군요. 네. 와,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아, 불을 세게 해도 안 탄다는 건가요, 밑에는? 그렇지, 안 탄대요. 촉촉하게 되잖아요. 저건, 이거는 빡빡하게. 아, 요건 빡빡하고, 요건 촉촉하고요? 네. 다르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와, 궁금하네요. 한번 왕언니가 익고 나서 한번 그 식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죠? 자, 밥을 또 이렇게 돌솥밥을 이거 뚜껑 좀 한번 닫아줘 보세요. 닫았다가 열어주세요. 자, 요게 밥입니다. 예, 돌솥밥. 자, 이거 소르젠 처리한 요 삼겹살 한번 왕언니
요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요런 것들 잘 익은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엄청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그건 아직 안 됐어요, 언니. 네. 그건 저기가 있어요. 가위로 잘라서. 이것도 뼈대기 있어요, 언니. 오늘 조금 뻣뻣해. 요거는 뻣뻣하답니다. 요거는 부드럽습니까? 네, 많이 부드럽고. 아, 많이 부드럽고 요거는 뻣뻣하고. 아, 그런 게 있네요. 와, 이게 불을 너무 내 낮춰놨어요. 자,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삼겹살을 해서 지금, 예, 저희가 이제 파티를 해볼 건데, 요거는 타고, 뻣뻣하고, 네. 요거는 별로 타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많이 타지 않고, 이거 보세요. 많이 타지 않고, 이거 보세요. 안, 별로 안 탄 것 같아요. 별로 안 타고. 요거는 좀 뻣뻣한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 이게 좀 부드러워 보이네요. 어? 왜냐면 소르젠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요거는 기름을 바른 거잖아요. 소르젠 처리한 기름을. 기름이 뭐뭐라고 그랬죠, 왕언니? 응? 콩기름이 30%? 그 다음에? 들기름 뭐. 들기름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식용유. 예, 예, 예. 식용유가 뭐 60% 들어갔다래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들기름만 하면 탈 수 없는 거. 들기름만 하면 탈 것 같아요, 그죠? 뭔 처리를 한대요, 하기야. 근데 여러분, 저는 하여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많지는 않아요. 한 병을 주셨어요, 한쌤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와, 밥을 푸고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거.